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그 콘탁 악기들 중에서 지금 베를린 시리즈 악기들을 한번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지난 시간에 베를린 스트링 그리고 베를린 우드윈드 목관 악기들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브라스를 살펴볼 건데, 베를린 브라스 음색입니다. 브라스를 살펴보려면 이제 금관 악기들의 특성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야 되겠죠? 네. 아주 자세하게까지는 이제 오케스트레이션이나 아니면 악기론 이런 수업을 통해서 알아야 되겠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금관 악기들이 조금 알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먼저 살펴볼 악기가 트럼펫입니다. 예, 트럼펫이고요. 요런 모양 여러분들 많이 보신 적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악기는 위에 이렇게 세 개의 피스톤으로 음정을 나타낼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걸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자, 여기가 도예요. 예, 트럼펫에서 도를 그려주면 소리를 내는 게 바로 이제 아무것도 짚지 않고 그냥 소리를 낼수 있는 게 예, 요 소리를 그냥 입으로만 소리를 내서 우리가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입을 이렇게 조정을 해서 소리를 낼수 있는 거죠. 이 홀톤들 사이사이를 우리가 음계를 만들어서 네, 이렇게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전문적으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현란하게 이렇게 연주를 좀 해드리고 싶지만 그건 안 된다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방금 낸이 트럼펫에서의 도라는 소리는 실제 소리로는 B플랫음입니다. C 예, 플랫. 네, 이 소리가 여러분 제 건반 보이시죠? 여기서 이 B플랫 소리라는 거죠. 이렇게 실제로 소리 나는 음과 연주상에서 우리가 악보를 보고 연주하는 이게 다른 악기를 이조 악기라고 얘기를 하죠. 이조 악기. 그래서 이 악기들한테 연주를 시키려면 이조된 악보를 보여주고 연주를 해달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B플랫 소리를 내고 싶으면 도를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장 2도가 서로 차이가 나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리 내고 싶은 것에서 장 2도 높은 악보를 그려줘야 제대로 연주가 된다는 거 일단은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컴퓨터로 음악을 만들더라도 악보로 우리가 다시 음악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는 허다하게 많고요. 악보를 우리가 무시하고는 음악을 제대로 만들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자, 우선 베를린 브라스 트럼펫 소리 한번 지금 들어봤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시면, 자, 트럼펫 1 이렇게 돼 있죠. 베를린 브라스에서 메인 컬렉션에 들어가시고, 메인 컬렉션의 멀티 아티큘레이션 폴더 안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금관 악기들이 쭉 있습니다. 트럼펫, 트롬본, 그 다음에 혼, 그 다음에 튜바. 이렇게 네 개의 악기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스트링에서도 악기 종류는 네 개인데 다섯 개의 파트로 만들어졌었죠,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우리가
금관 같은 경우에는 금관 트럼펫 퍼스트, 그 다음에 트럼펫 세컨, 그리고 트롬본, 혼, 튜바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의 악기를 가지고 주로 섹션을 만듭니다. 브라스 섹션. 요걸 모아서 금관 오중주라고 해서 이 악기 솔로들을 모아서 금관 오중주라는 앙상블 형태가 있죠. 그죠? 이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기서 트럼펫 1이라고 되어 있는 음색을 지금 현재 불러온 상태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요 앞에 이렇게 초승달 모양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은 레가토로 연주되는 음색을 얘기를 합니다. 네, 레가토로 연주되죠. 그죠? 밑에 여기 보시면은 나옵니다. 네, 음역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요. 가장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음역은 솔 정도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B 플랫에서 솔이니까 실음으로는 파 정도까지겠죠. 그죠? 네, 요런 소리. 예, 네, 요 밑에도 소리가 억지로 납니다만 아주 안정된 소리는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저음들은 트럼펫에서 자주 쓰이는 음역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주로 그냥 도로부터 시작해서 네, 요 음들 C 메이저로 연주를 하면 여기 한 옥타브에 네, 요 음역이 기본 음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고음역 금관악기는 의외로 음역이 그렇게 넓지 않죠. 그죠? 네, 이렇게 넓게 하면은 두 옥타브 조금 더 됩니다. 네, 이 두 옥타브가 전체 소리 내는 것에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고음역에서도 네, 한 옥타브 위에 솔, 시, 도 이 정도 음역은 굉장히 좀 훈련된 연주자만이 안정된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네, 이 정도에서 주로 섹션 트럼펫은 그러니까 다른 악기랑 같이 연주하는 트럼펫은 소리를 내주는 게 아무래도 안정적이고 좋습니다. 가장 좋은 소리는 네. 네, 요 정도 음역이 아닌가. 여러분들도 듣기에 트럼펫의 고유한 그런 소리라고 느껴지시죠? 그죠? 이 레가토 음색은 베를린 브라스에서 이 레가토 음색은 화음 연주가 되지 않죠. 근데 이제 그 뒤에 있는 서스틴 음색을 선택을 하면 조금 소프트한 소리를 내면서 화음도 이렇게 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관악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하게만 사용을 할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선율에도 흔히 많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왼손에 있는 요 음역, 여기 빨갛게 표시된 여기 버튼들을 이용을 해서 여기 있는 음색들을 스위칭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이제 대충 아시겠죠? 여기서 스위칭을 해서 스타카티시모 네.
그 다음에 스타카토. 금관악기는 트럼펫부터가 딱 소리가 입술을 굉장히 강하게 떨어서 내는 이 배를 진동하는 소리, 빽 하는 이 소리 있죠, 그죠? 그게 굉장히 이게 입으로 텅잉을 파바박 타다닥 타다닥 이렇게 해가지고도 소리를 아주 강하게 낼 수 있습니다. 이 특유의 이 강한 소리 때문에 영화 음악이나 이런 거 할 때 요즘 그 에픽한 그런 음악 만들 때 금관악기가 굉장히 많이 동원되는 걸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르카토 주법도 있죠. 네, 서스테인 같은 경우에는 모듈레이션 휠을 통해서 이렇게 조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각 악기마다 보면은 트럼펫 1, 2, 3 이렇게 솔로 악기들도 있지만 이 밑에 보면 트럼펫 앙상블이라고도 음색이 있습니다. 자, 여기 두 번째 제가 음색을 불러놨는데요. 트럼펫 앙상블은 트럼펫이 여러 대가 소리내는 그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찬연한 소리가 되죠. 그래서 목관악기와는 차원이 다른 금관악기의 앙상블 소리는 굉장히 화려한 소리를 냅니다. 아주 찬연한 소리를 냅니다. 옆으로 쫙 퍼져 있죠, 소리가. 이걸로 화음을, 삼화음을 연주를 해주는 게 굉장히 듣기 좋죠, 그죠? 작은 규모의 오케스트라인 경우에는 트럼펫이 한 대밖에 쓰이지 않겠지만 굉장히 큰 규모 같은 경우에는 퍼스트, 세컨, 서드까지 세 대 이상의 트럼펫을 우리가 앙상블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카토 소리. 스타카토. 마르카토. 네, 이런 게 이제 트럼펫의 아주 전형적인 그런 사운드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 다음에 트롬본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트롬본. 트롬본은 여기 제가 조금 장난감 같은 그런 트롬본이 한 대가 있어요. 좀 전에 보신 악기는 그 트럼펫은 실제 진짜 제대로 된 트럼펫인데 이 악기는 소리는 제대로 나는데 좀 모양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좀 장난감 같죠? 아, 이게 도예요, 도. 트롬본도 마찬가지로 그냥 아무것도 이 관의 길이를 조절하지 않고 소리를 그냥 내면 B플랫 소리가 나옵니다.
금관악기들은 입으로만 음정을 소리를 낼 수 있어요. 도, 솔, 도, 미를 소리를 낼 수가 있어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소리 낼 수 있는 거죠. 예, 도, 솔, 도, 미를 소리 낼 수 있으니까 이게 고장 나더라도 슬라이드가 고장 나거나 피스톤이 고장 나더라도 그냥 악기 하나만 딱 들고 있으면 일단 소리를 낼 수 있는 음정이 도, 솔, 도, 미가 있는 거죠. 과거에 이런 관 길이를 조절할 수 없는 그런 금관악기 시절에는 이렇게 도솔도미밖에는 작곡을 못했다고 해요. 도솔도미에 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전통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어서 그런 도솔도미에 중점적으로 우리가 금관악기를 많이 쓰는 경향도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텅잉을 조절을 하면 네, 여러 가지 주법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길이를 조절해 주면 네, 이런 식으로 음정을 만들어서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트롬본의 특이한 점은 이렇게 관 길이를 실시간으로 조절할 수 있어서 슬라이딩 효과, 붕 하는 이런 슬라이드 효과를 소리로 만들어서 낼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죠. 여기 베를린 브라스에서도 트롬본을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번 볼까요? 방금 들었던 약간 비슷한 소리인가요? 근데 특징적인 것은 트롬본은 2조 악기임에도 불구하고 2조 악보를 쓰지 않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B플랫 악기인데도 불구하고 B플랫 악보를 안 줘도 돼요. 네. 그냥 높은 음자리표, 낮은 음자리표 돼 있는 C 악보를 그냥 주면 연주자들이 다 읽고 바로 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낮은 음자리표로 표기를 많이 하겠죠. 낮은 음이니까. 네. 낮은 음자리표에서 네, 레가토 음색이었고요. 네. 마찬가지로 소프트 음색입니다. 우리가 브라스 밴드라고 보통 얘기하죠. 네, 브라스 밴드, 브라스 악기로만 가지고 밴드를 형성해 놓은 그런 이제 편성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우드윈드 밴드, 그러니까 관악기를 이용을 해서 밴드를 만들어 놓은 그런 경우에는 트롬본도 여러 대가 쓰이고 트럼펫도 여러 대가 쓰여요.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많아야 트롬본이 4대 이상 쓰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First trombone, second, third, 그리고 bass trombone까지 이렇게 4대가 쓰이는 것이 가장 큰 규모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특별한 그런 이제 편성을 위해서 많은 그런 금관악기들이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대, 두 대 이렇게 쓰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음으로 3화음을 트롬본이 다 만들어내는 경우는 브라스 밴드나 이런 밴드 혹은 빅밴드라고 그러는 재즈 밴드가 있죠. 그죠? 네. 네, 그럼 관악기만 가지고 많이 돼 있죠. 그런 밴드가 아닌 다음에는
이렇게 화음을 많이 연주하지는 않지만 최근 들어와서는 금관악기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금관악기 용법을 여러분들이 잘 익혀가지고 적절하게 곡에다가 활용을 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마찬가지로 스위칭을 해서 음색을 바꿀 수 있는데 스위처가 여기 보시면은 스위처가 오른쪽에 있죠. 네, 요건 왼쪽에서 네. 네, 소리를 내고 스위치는 오른쪽에 있어요.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마찬가지로 모듈레이션 휠을 이용을 해서 소리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강약을 조절할 수 있어요. 트럼펫과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트럼본 앙상블 소리도 한번 들어볼까요? 더 풍성한 소리입니다. 그죠? 훨씬 더 풍성한 소리가 나네요. 음역을 보자면 저음역이 이 일반 트롬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주자의 기량에 따라서 저음을 여러 가지 더 낼 수도 있어요. 네, 한 옥타브 밑에 있는 이 소리를 낼 수 있는 연주자들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보통은 여기 요 음정이 도예요. 아까 제가 연주했던 그 음역이. 그래서 저음역이 있지만 저음역은 그닥 쓰지 않고 보통은 베이스 트롬본이라는 따로 만들어진 트롬본이 있어요. 저음을 좀 더 연주를 잘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그 베이스 트롬본에 양보를 하곤 하죠. 네. 요게 중음역인데 요 음역에서 제일 많은 연주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고음역 이 위에 있는 음역들은 뭐 연주하려면 입술을 더 쪼아가지고 소리를 낼 수는 있지만 굉장히 불안하고 소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트롬본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음역은 아닙니다. 네, 요 음역들은 네. 네, 요 정도의 고음도 사실은 그렇게 쉽진 않아요. 지금 베이스 트롬본도 여기에 지금 있거든요. 베이스 트롬본 앙상블이라고 있죠. 그죠? 베이스 트롬본도 있고. 네. 베이스 트롬본 제가 안 불러왔는데 좀 더 어쨌든 트롬본에서 저음 쪽에 있는 그런 악기라고 보시면 되고 튜바하고 사실은 역할이 조금 중복되어서 자주 쓰지는 않습니다. 금관 앙상블 같은 경우에는 꼭 있는 경우가 많죠. 베이스 트롬본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지만 오케스트라에서는 그렇게 자주 쓰이는 그런 역할은 아닙니다. 하지만 트롬본의 특유의 그 음색이 있잖아요. 그죠? 그 음색의 저읍이 필요할 때는 베이스 트롬본도 필요하다는 거 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네, 스타카토, 스타카티시모, 스타카토. 네, 이런 소리를 만들어내죠. 그 다음에 홀은 앙상블 소리입니다. 홀은도 여기 보면은 홀은도 first, second, third, fourth까지 1, 2, 3, 4 이렇게 솔로 소리가 따로 있고 앙상블 소리가 따로 있는데 앙상블만 일단 불러왔습니다. 혼만큼 굉장히 공부하기 어렵고 또 그리고 음악 내에서 쓰기 어려운 그런 악기도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 오케스트라 음악을 이렇게 만들면서 제일 많이 써야만 하지만 또 쓰는데 가장 어려운 알면 알수록 어려운 그런 악기가 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혼은 뭐 아주 작은 규모의 오케스트라인 경우에는 한 대만 쓰는 경우도 있지만 두 대 이상, 두 대나 두 대를 쓰거나 아니면 네 대를 쓰거나 이런 식으로 짝수로 보통 짝을 지어서 쓰게 됩니다. 딱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트롬본이나 트럼펫이 가지고 있는 음색과는 또 다른 굉장히 고품격의 소리가 나오죠. 여러분들 모양을 보시면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혼은 뒤에 구멍이 이렇게 커요, 그죠? 네. 이 벨이라고 부르죠, 보통. 네. 이 벨이 굉장히 큰 방식으로 돼 있고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악기입니다. 아주 로마 시절에 긴 악기 있죠. 위에서부터 길게 이렇게 돼가지고 구부러져 있는. 그 홀은 나팔 그거를 둘둘둘둘 이렇게 말아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관 길이도 굉장히 길기 때문에 풍성한 소리, 품격 있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변화폭도 무상해요. 이렇게 아주 부드러운 부분에서 이렇게 부드러운 부분에서 대선율을 첼로나 이런 악기랑 더블링을 해서 연주가 되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아주 멜랑콜리하죠, 그죠? 근데 강하게 연주를 하면 소리가 이렇게 변해요. 이런 소리로 네, 표정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위칭을 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혼도 관악기 치고는 금관악기 치고는 음역이 상당히 넓은 편이에요. 저음역 그 다음에 중음역 그 다음에 고음역 이 정도 되는 최고 음역들은 소리 내기가 너무 어렵고 연주자들이 힘들어하는 음역이기도 합니다. 혼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짝으로 쓰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도로 만들어진 소리들. 이런 식으로 소리를 내서 오케스트라 내에서 소리를 꽉 이렇게 채워주면 굉장히 풍성한 소리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배음이 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이 악기가 한 대만 사실 써도 나머지 악기들이 감당을 못할 정도로 소리가 꽉 차는 느낌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스타카토도 들어볼까요? 그 다음에 스타카토, 마르카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혼 같은 경우에는 인 F 악기입니다. F. 그러니까 혼에서 도레미파솔라시도 도를 연주를 하면 우리 실음으로는 파 소리가 나와요. 한 옥타브 밑에. 옥타브 밑에, 옥타브가 아니고 5도 밑에, 그죠? 네, 5도 밑에 있는 파 소리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악보를 2조를 잘해서 그려줘야 되겠죠. 네, 실음으로 음이 원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려줘야 됩니다. 다음에 튜바입니다. 튜바, 여러분들 이런 악기 알죠? 예, 위로 이렇게 들고 붐빰 붐빰 하는 소리. 네. 이 악기를 개량을 해서 어깨에 이렇게 메고 연주할 수 있게끔 행진곡에서 고적대들이 연주할 수 있게끔 만든 게 수자폰이죠. 수자라는 사람이 개량한 그런 악기도 있죠. 콘트라베이스처럼 네, 아주 저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우스피스가 굉장히 커요. 입이 하나가 다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크고 호흡량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 이렇게 음 하나하나마다 한 호흡을 써야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호흡이 필요한 악기입니다. 그리고 주로 저음력을 쓰게 되겠죠. 여러분들 이해하다시피 방금처럼 뻔뻔뻔뻔뻔뻔뻔 이런 부분을 보통 담당하니까 그래서 고음역들은 그 투바가 사실 좀 필요가 없는 투바가 굳이 낼 필요가 없는 트롬본이나 다른 악기가 내면 되니까요, 그죠? 네. 솔로로 연주할 때는 몰라도 합주로 연주할 때 투바가 굳이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소리를 낼 필요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밖에도 지금 베를린 시리즈 브라스에는 프렌치 혼 FX 그냥 특수주법 음색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죠. 그냥 일반 일반 소리도 있고 스타카토 소리 그 다음에 플러터 아까 제가 그 트롬본 가지고 푸르륵 하는 소리 들려드렸죠. 그런 게 플러터링이라는 특수주법이에요. 혼 가지고도 이 음색을 낼 수가 있어요. 푸르륵 이런 소리
그 다음에 트릴. 그 다음에 도플러 롱. 도플러라는 효과는 소리가 점점 내 귀로 다가오는 느낌. 네, 점점 커지면서 다가와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소리가 멀어져 갈 때는 피치가 살짝 떨어지는.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어떤 물체가 지나갈 때. 앰뷸런스 소리가 띠또 띠또 오다가 띠또 띠또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제트기가 슝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걸 도플러 효과라고 그러죠. 그래서 도플러 사운드처럼 네, 이렇게 반음이 내려가네요.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그 다음에 글리산도 옥타브. 네, 한 옥타브를 글리산도에서 올라가는 소리. 네. 그 다음에 스퓨즈. 네, 이렇게 올라갑니다. 네, 이런 이름은 제가 처음 들어봤지만 어쨌든 이런 주법으로 연주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토날 false lo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토날이라는 말은 무조라는 뜻이에요. 조성이 없이 무조 기법으로 네, 이렇게 fall 네, 떨어지는 네, 그런 특수주법. 그 다음에 아토날 라이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상승해서 네, 무조로 네, 상승해서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립스 숏. 입술 효과로 이렇게 짧게 네, 올라가는 그런 효과. 이것도 입술 효과인데 트라이토너스라고 되어 있죠. 네. 트라이톤은 3전음이라는 뜻인데요. 온음 세 개의 그 음정 관계를 얘기를 하고 예를 좀 도에서 시작이 한다면은 파샵까지. 네. 네. 요렇게 음정을 올라가게 되는 그런 효과.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이 금관악기들을 어떻게 사용을 해서 음악을 만드나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좀 하고 그 시간을 좀 많이 들여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고 싶지만 뭐 시간 관계도 있고 그런 것들은 워낙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또 일일이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 드리기는 또 쉽지 않은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축약해서 악기론처럼 악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베를린 시리즈의 브라스를 가지고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베를린 시리즈 이제 마지막인데요. 퍼쿠션을 한번 살펴볼게요. 퍼쿠션도 종류가 굉장히 많고 뭐 팀파니로부터 시작을 해서 큰 북, 작은 북, 뭐 텀텀 뭐 많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것저것 악기 소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또 사용법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빠이빠이. 안녕.